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완전 회복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표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오늘 CNBC의 시황 마감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좋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통화정책의 실수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줌의 경우에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191%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5% 넘게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몇 달째 벌써 다섯 번째 가격을 인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압박이 심하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추가 가격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0.21%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대본 에너지는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부터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휘발유 재고가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이몬드 측에서는 대본 에너지를 강력히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밝히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C입니다. 이번 해에만 10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AMC 주식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머드리 캐피털에 850만 주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한 금액은 인수와 극장 개선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커피 원두 가격인데요. 브라질 가뭄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간 이 커피 원두 가격은 70%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현재 $1.66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